오셔서 세상에 빛이 되신 주. Christmas, born is the King. 오 예수, 오직 주 그분의 날임을. 난 잊지 않나 세상에 환한 빛에 가리워 주를 잊진 않았나 기억하고 있나 거리에 환한 불빛보다도 더 뜨거운 사랑을 Born is the King 주 오셨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날씨가 많이 춥죠. 저는 요즘 이불 밖은 위험의 프로젝트를 혼자 시행 중인데요. 도저히 밖으로 나갈 수가 없어갖고 계속 집에만 있었는데도 목이 칼칼하고 뭔가 감기가 오려나 싶은데 코너스톤 청취자 여러분들도 감기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저번 주 댓글에 보니까 유진아님께서 대림절이 뭔가요? 하고 물으셨는데 제가 미리 설명을 해드렸으면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거기 아래에 박보라님께서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대림절 또는 대강절이라고 합니다. 대는 기다린다는 뜻이고 림은 임한다는 의미로 죄악된 세상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임하심을 기대하며 기다린다는 의미입니다. 하고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사실 저희 어머니신데 왜 게스트로 초대를 안 해주냐고 안 해주시냐고 계속 네 조만간 모셔볼 예정이니까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대림절이란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의미인데요. 성탄절을 맞이하기 전에 4주를 이렇게 대림절로 보냅니다. 우리의 죄를 지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에 인간의 몸으로 내려오신 주님을 되새기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 가운데로 모셔드릴 준비를 하며 보내는 주간이에요.
오늘 처음으로 들으신 찬양은요, 시오나의 보니 스타킹이었습니다. 이 찬양 가사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대림절이랑 굉장히 잘 어울리는 찬양이에요. 사실 저희 시오나가 작년 12월 19일에 메시아 해스컴이라는 시즌송으로 데뷔를 했는데요. 그 찬양 역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크리스마스에 어울리는 찬양이에요. 사실 저희가 이번에 앨범을 이때에 낼 계획이 없었는데 그래도 우리가 귀한 크리스마스에 또 찬양을 만들어내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사실 굉장히 막무가내로 준비를 했던 것이 어찌어찌 하나님께서 또 계속 인도해 주시고 필요한 것들도 잘 채워주셔서 잘 마무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준비하면서는 너무 정신이 없고 여러 가지로 저도 잘 이렇게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막상 발매가 되고 이 찬양을 듣고 있자니 지금 저에게 하는 이야기 같았습니다. 이 대림절 가운데 나는 잊고 있지 않았나, 세상의 많은 것들에 나에게 가리워진 예수님을 잊고 있진 않았나 다시금 되새겨보게 됐습니다. 우리가 꼭 이 대림절이 아니더라도 예수님을 떠올리고 함께 만나고 그분을 알아가지만 이 기간에만 특별하게 누릴 수 있는 감사와 은혜와 깨달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우리 마음에도 평화와 평강이 가득했으면 좋겠네요. 아멘. 우리 주님께 박수! 힘차게!
오랜만에 코너스톤으로 사연이 왔습니다. 오픈 카톡 아이디 포시즌님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매주 듣지는 못하고 생각날 때 문득문득 찾아오게 되는 코너스톤에 사연을 살짝 띄워냅니다. 삶에 지치고 살아내는 것에 치이다 보면 예수님을 금방 잊게 되는 나약한 나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약한 나도 사랑하시어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다니 이 얼마나 기쁜 구원의 소식이 아니겠습니까?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생사화복을 모두 주관하시는 주님께서 작은 나를 돌보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그 감사함을 기리는 이 대림절 주간에 주님의 음성에 더욱 귀를 기울여 봅니다. 살을 아리게 파고드는 한파 속에서도 주님께서 오신 그날의 감사와 감격이 마음에 따뜻하게 퍼져옵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치료자, 평화의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찬양합시다. 기대하고 또 기대합니다. 그분의 나심을 더욱 전하고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파하며 소외된 자들에게 따뜻한 힘이 되는 코너스톤이 되기를 더욱 기도합니다. 네, 포시즌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대림절 주간에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섬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우리의 복된 구원의 소식을 더욱 널리 알리는 주간이 되기를 저도 기도합니다. 포시즌님 지치고 힘든 삶 가운데에서도 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주가 돌보시.
기다림이라는 게 서로 완전히 반대되는 감정을 느끼게 해주기도 하죠. 지루할 때도 있고 때론 이 기다림 끝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를 바랄 때도 있지만 너무나 설레고 그날이 속히 오기를 바라게 되는 기다림도 있습니다. 끝없는 고통 속에 자신들을 구원해줄 메시아를 기다려왔지만 결국 진정한 구세주를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기다림은 어떤 기다림인가요? 진정으로 그분의 오심을 기쁨으로 누리며 기다리고 계신가요? 나이만큼 반복되어 온 그날이 너무나 당연한 혹은 그저 삶의 하루로 지나가 버리진 않나요? 바깥은 벌써 트리로 여러 가지 조명으로 그날을 기다리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진 않겠죠? 아름다운 조명으로 예쁜 장식들로 한껏 꾸며져 있지만 저 한편에 낡은 구유가 보이지 않게 돼버린 것 같아 마음이 조금 아프네요. 여러분의 마음속 작은 구유에 예수님을 누일 준비가 다 되셨나요? 한 주 앞으로 다가온 성탄절. 이 한 주 동안 제 마음속 구유에 있는 다른 것들을 열심히 비워내고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해야겠습니다. 우리 코너스톤 청취자 여러분도 예수님을 기쁨으로 기다리는 귀한 대림절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Oh, holy night, the stars are brightly shining. It is the night of our dear Savior's birth. Long lay the world in sin and error pining till he appeared and the soul felt its worth. A thrill of hope the weary world rejoices, for yonder begs a new and glorious morn. Fall on your knees, oh, hear the angel voices. Oh, night divine, when Christ was born. Oh, night divine, oh, night, oh, night divine. Chains shall he break, for the slave is our brother, and in his name all oppression shall cease. Sweet hymns of joy in grace.